통증의 인생. 통증은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환영받지 못합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면, 아, 뜨거워! 하는 통증이 있기에 더큰 부상을 막죠. 통증은 약간의 좋은 느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운동하고 나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지만, 곧이어 기분 좋은 느낌이 찾아옵니다. 목욕탕의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지만 곧 기분이 좋아지죠. 통증이 있기에 더큰 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대체로 초기에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죠. 통증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헤아릴 수 없는데요. 문제는 이유 없는 통증입니다. 통증이 아무 목적 없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인구의 최대 40%가 그런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어르신은 이곳저곳이 그냥 아프다고 하십니다. 인생이 결국은 통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통증의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